자, 2018년도 12월 27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그동안에 뭐 며칠 동안 제가 장이 이렇게 급변동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분석 시황을 내려드리는데요. 며칠 동안 그 시황 분석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못 보여드렸는데요. 자, 그거 오늘 몰아서 한꺼번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1일 날, 자, 경청님 1053만원, 1053만원 수익이 났죠. 53만원하고, 그 다음에 44만원하고 해서 누적 수익금이 당일 날 98만원 해가지고 1053만원의 수익이 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경청님이 또 42만원의 수익을 또 별도로 냈습니다. 자, 우주님이 이날 59만원 수익 내서 수익금이 누적 수익금이 2146만원을 돌파를 했는데요. 장이 이제 급변동을 하니까 요새는 수익률이 조금 좀 이렇게 저조합니다. 21만원의 수익이 나는데 정상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뭐 지금 4천만원, 3천만원을 훨씬 넘게 수익이 났어야 되는데 요새 좀 소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바람에 수익금이 조금씩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뭐 어쩔 수 없죠. 장이 뭐 그렇게 막 떨어지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라서 자신있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뭐 아쉬운 대로 20몇만원, 50만원, 90만원씩 이렇게 매일 꾸준하게 단 하루도 손실 없이 수익금을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경청님이 이렇게 보시면 12월 24일입니다. 12월 21일, 12월 24일 해가지고 자 42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42만원, 42만원 12월 24일날 또 변함없이 수익을 내가지고 1095만원의 수익이 났고요. 이제 전업투자 시작한지 한달 날짜로 따지면 지금 30일이 조금 넘습니다. 한달에 20일 거래로 치면 지금 한달 보름 정도 됐는데 직장생활 하시면서 1095만원의 누적 수익금을 냈고요. 대박이 터졌습니다. 자, 12월 26일 자 우주님이 또 27만원, 21만원 해가지고 27만원의 수익을 또 이번에도 수익이 났습니다. 자, 27만원, 21만원 해가지고 48만원인데 제가 이걸 잘못 적었네요. 48만원입니다. 대충 잡아서 수익을 또 냈고요. 자, 12월 26일 경청님이 어제죠. 어제 대박이 터졌습니다. 어제 이렇게 보시면은요. 12월 26일, 12월 26일 해가지고 340만원, 그 다음에 별도 계좌에서 또 276만원, 276만원, 그 다음에 340만원 해가지고 618만원, 누적 수익금이 1100만원대에서 그냥 1700만원으로 바로 급등을 했는데요. 자, 오후에 바빠서 저점에 제가 바닥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구간에 어제 개파락으로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는데 바닥이다 라는 걸 이야기 듣고 한번 매수 들어가서 270만원을 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장에 또 다시 또 주가가 바닥을 또 찍길래 세 번째 어제 바닥을 찍었거든요. 세 번째 바닥을 찍는 날 찍는 순간에 2시에 넘어서 다시 별도에 또 매집을 해가지고 6시까지 시간의 단일가로 6시까지 기다려가지고 겨우 다 매도를 쳐서 큰 수익이 났습니다. 342만원 가까이 되네요. 해서 618만원 아주 오랜만에 아주 초대박이 터졌습니다. 누적 수익금이 1713만원으로 급등을 했네요. 자, 그리고 나야님이라고 지금 이제 군대 생활하시는 분인데 이제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본금은 뭐 몇백만원 밖에 안 되고요. 몇백만원 갖고 지금 제대 말년인데
16만 4,917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16만 4,917원 수익이 나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나열님 이제 제대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큰손님은 누적 수익금이요. 오늘도 6만원 가정주부입니다. 가정주부인데 매일 그냥 뭐 5만원, 6만원 좀 많은 날은 한 20만원 이렇게 꾸준하게 해서 애들 치킨값 그 다음에 과자값 번다 이러고서 매일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금이 154만원. 오늘 조금 매수한 거 아침에 갭상에 팔았으면 수익이 훨씬 더 좋았는데 어제 제가 바닥이다 라고 이야기 해가지고 어제 바닥에서 매수했던 거 홀딩 했다가 오늘 아침에 팔은 거거든요. 그래도 없는 자본금에 6만원이면 수익금이 굉장히 큰 겁니다. 자 이렇게 저희 카페 회원님들 누적 수익금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날짜별로 들어오셔가지고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이런 대박 수익금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나연님이 어제 12월 26일에 17만원이고요 오늘 다시 하루 또 지나서 22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226,466원. 내일이 올해 마지막 투자가 되겠네요. 우우. 스승님 만난 게 제가 올해 축복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해서 226,000원 뭐 자본금 몇백만원 갖고 이렇게 매일 꾸준하게 단 한 번의 손절 없이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인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카페 찾아오시면은요 누구든지 정회원으로 가입을 하지 않아도 이 누적 수익금 여러분들이 클릭하셔가지고요 얼마든지 자료를 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340만원 270만원 뭐 이렇게 매일 몇백만원씩 벌면은 뭐 삼성이건이가 부럽지 않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진입할 때마다 단 한 번의 손절 없이 저희 카페에서는 절대 손절을 하지 않습니다. 손절 없이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 저를 찾아오시면 내년에는 하루빨리 제 전업투자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수익률은요 100만원 갖고 1억 벌기에 대한 무한도전 자그마치 730일 2년 동안입니다. 2년 동안의 제 전업투자 수익률인데요 제가 이렇게 2년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데 전업투자 방송을 하고 있는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이 제 방송을 듣고 단 하루도 손실이 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근거자료가 여러분들 인생을 틀림없이 바꿔주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왜 종합주가가 아직 하락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 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요 뉴스 중에 대장주 삼성전자의 몰락 배당의존주 전락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하나금융투자에서 적정주가를 4만 5천원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정신나간 새끼들이죠. 이게 사기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왜 이런 포트폴리오 포스트를 지금 제시합니까? 하나대투 적정주가가 지금 4만 5천원이라고요? 개미들 피눈물 뽑아먹으려고 지금 아직 작정을 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더 하락합니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4만 5천원 제시하는데 물론 언젠가는 4만 5천원 가겠지.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포스트를 보고 앉아가지고 들어갔다 곡소리 납니다. 여러분들 총알바지 하지 마십시오. 이 증권사 다 지금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읽어보나 마나입니다. 이건 뭐 읽어보나 마나죠. 이거 읽어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 뭐 퍼가 어쩌고 저쩌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무조건 지금은 매수할 단계가 아닙니다. 1년 전서부터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삼성전자 5만 몇천 원인가 애매한가 분할을 했을 때 4만 원대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3만 땡땡땡원까지 빠질 것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김경민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이달 중순 이후 연기금과 금융투자 등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이 삼성전자 순매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연말 배당을 기대하는 프로그램 매수 효과와 함께 저평가 매력 부과에 따라서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렇게 개미들한테 4만 5천 원 제시해 놓고 덤태기 씌워 놓고 지네들은 빠져나가겠다 이런 뜻인데요. 이런 거 믿고 여러분들 절대 지금은 삼성전자에 들어가시면 곡소리가 날수 있습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자, 이제 다음 뉴스 볼 텐데요. 자, 바이오주 1월 효과 기대감 외인 기관 연말 러브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바이오주 1월 달에 효과가 기대된다 이러고서 바이오주 갖고 앉아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는데요. 종합주가는 지금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 절대 명심하시고요. 바이오주 지금 매수할 단계가 절대 아니옵시다. 이런 포트폴리오 이렇게 해놓고서 이게 개미들이 이게 피눈물 뽑아먹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놈들이 어떤 놈들입니까? 이 증권사가 개미들 피눈물 빨아먹는 빨대로 쪽쪽 빨아먹는 놈들인데 이런 포스트 여러분들 지금도 믿고 계십니까? 지금 들어갔다가 여러분들 괜히 낭패를 보지 마시고요.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자, 2018년도 국내 증시에서 제약 바이오 업종은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논란으로 부진했다. 하지만 2019년에는 화려한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2019년도 언제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걸 1월 달에 들어가라고요? 이제 며칠 안 남은,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누구 피눈물을 뽑아 먹으려고? 자, 미중 무역 전쟁과 미국 금리 인상으로 대내외 환경이 녹록하지 않은 가운데 제약 바이오주 업종은 경기 방어주 성격이 강해서 개별 모멘텀이 많아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뉴스에 속지 마십시오. 자, 이제 다음 뉴스 볼 텐데요. 미국 증시의 기록적 상승에도 여전히 불안하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이제 소비 시즌 판매 그다음에 그 소비 지수 때문에 급등이 왔었죠. 자, 급등이 왔었는데 이번이 바닥을 쳤는가? 그거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S&P 다우지수 그다음에 나스닥은요 아직 변동성이 계속 커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전날 급등은 과도한 낙폭에 따른 저가 매수세 때문이다. 1월 3일 이후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여부, 미중 무역단 실무회담 여기에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조심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뉴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코스피 코스닥이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래도 뭐한 11월 달에는 그래도 좀 끝나지 않겠는가. 왜? 연말 윈도우 드레싱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적도 있고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뭐 지난번에 10월달이죠. 10월달에 저희 카페에서 전업투자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바닥을 찍고 주가가 연말에는 그래도 좀 상승 턴을 할것 같다라고 이렇게 그 희망사항이죠. 그런데 장 흐름이 두달 동안 계속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12월달에는 더 최악의 날이 올 것이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반대매매로 전 재산이 날아갈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라고 제가 누차 이비들도록 말씀드렸는데요. 제 분석대로 12월달은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점점 치닫고 있습니다. 자,
자, 낙폭이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그 금융위기 후에 최대의 10년 만에 최대의 낙폭으로 떨어졌다. 이건 맞는 이야기죠. 어마어마하게 올해 급락을 했습니다. 자,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자, 당장 미국 무역전쟁이 아직까지 핵심 이슈로 남아있다. 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급락을 하는가, 미중 무역전쟁이 왜 터졌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최대의 낙폭이다 뭐 이런 뉴스로 이제 마감이 떨어졌는데요. 내년에 이제 내일이죠. 내일장이 좀 우울합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래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침에 뭐 갭상이 아주 강하게 왔고요. 강하게 와서 종가의 하락장으로 마감이 돼가지고 끝났는데 느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요. 코스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스피 지수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코스닥은 이제 업종을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업종. 자, 내일이요. 삼성전자나 코스피가 그다지 좋지 않고요. 내년 초에도 여러분들 좋은 소식은 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연초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뭐 1월 달에 뭐 바이오주 뭐 삼성전자 45,000원 이런 미친 소리가 아니라 그건 사기꾼이죠. 그건 사기꾼 소리입니다. 국민들 피눈물을 뽑아먹는 저런, 에이,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고요. 아무튼 지식을 올바르게 써먹어야 되는데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언론에 대한 이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놈들이 국민들 피눈물을 뽑아먹는 뉴스를 매일 이렇게 양산하면서 본인들 재산을 챙기는데 써먹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차라리 종합주가가 언제 올라가고 어떤 종목을 사면 돈이 돼야 될 것인가 라는 게 궁금하시고 그러시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그마치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시행일이 이거 보십시오. 100만원 갖고 1억 벌기에 대한 무한도전 2016년도 6월달 2018년 6월 30일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여기 딱 하루 36,000원 손실이 있죠. 자, 이날이 영국이 유로연합에서 탈퇴하는 날, 제가 730일 동안에 활용점정을 찍어야 될 거 아닌가. 730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나지 않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브렉시트 터지는 날 3만 몇천 원의 손절을 일부러 친 겁니다. 자, 그 이후로 730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이게 지금 종합주가에다가 배팅을 하는 건데요. 종합주가에서 배팅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수익이 없는 날이 있죠. 자, 이런 날은 코스피 투자하다가, 그때는 제가 코스닥에다가 투자를 안 했어요. 코스피만 투자를 했는데 코스피는 변동폭이 적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중간에서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은 거래를 하지 않은 날입니다. 왜? 하락장에 별로 들어가서 먹을 수 없는 거거든요. 하락장에도 뭐 중간에서 한번 변동폭은 있는데 정말 안 좋은 날은 거래를 못하는 거죠. 자, 그 이렇게 해서 730일 동안의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이것 대한민국에서 이런 수익률을 백전백승하는 수익률을 올리는 카페가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그것도 자그마치 우연찮게 올리는 게 아니라 제 실력을 보여드리겠다고 자그마치 2년 3년 자 2년 730일 동안 무한 도전을 날짜를 찍어놓고 도전을 한 겁니다. 그 도전했던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근거자료, 저를 찾아오시면 제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종합주가에다가 배팅을 한 수익률이기 때문에요. 선물 옵션 하시는 분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식을 배우실 분은 저를 찾아오시고요. 전업 투자를 하실 분은 주식 전업 투자를 해서 꾸준하게 단 한 번도 손절 없이 꾸준한 수익률을 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